여름방학 특집 음악캠프 제5차 마산에서의 첫 번은 가요계 천우은풍 세사자가 엽니다. 어게인! 특집 생방송 음악캠프 오늘은 마산에서 문을 열었는데요. 네. 예, 저는 박광현입니다. 저는 김혜진이고요. 안녕하세요, 홍지연입니다. 예, 아 효진 씨, 네. 혹시 마산에 와본 적 있어요? 아, 저는 오늘 마산에 처음 와봤어요. 광현 씨는요? 예, 저도 처음 와봤는데 예. 밝고 활기찬 모습 보니까 제가 더 힘이 솟네요. 너무 다들 예쁘세요. 예. 그래서 그런지 음악캠프 문을 열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의 열기가 너무 너무 뜨거워요. 이래서 태양이 더 도망갈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은 책임질 수 있는 음악캠프 화나는 일, 짜증나는 일, 심각한 일 잠시 접어주시고 신나는 노래, 신나는 춤하고 여러분을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1위 후보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예, 먼저 꼬꼬대기 총사 컨트리 꼬꼬와 신세대 클레오파트라 이정현 씨, 그리고 이번에 킹 오브 더 캠프에 도전하는 원타임이 함께합니다. 자, 이미 여기 마산 분들은요 1위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 거리 투표 결과는요 지금부터 개표에 들어갑니다. 네. 과연 마산 분들이 뽑은 1위는 어느 분이 되실지 무척 궁금한데요. 여러분 계속 지켜봐주세요. 오늘 투표 참여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렇습니다. 먼저 컨트리 뽑고는요 1580-21번, 이정현은 1580-22번, 원타임은 1580-23번입니다. 네, 그리고 PC통신 설량 그 MBC송으로 들어가셔도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1위 후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준비한 거 있죠? 아,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카니 컨트리 꼬꼬입니다.
52 김태영 거울 앞에서 49위 컬트 삼총상 너나 47위 변진상 내 안에 그대 47위 이지은 엔젤 46위 MST 러브 위퍼 49위 최창민 Tell me why 43위 윤종신 애니 43위 이수영 Goodbye my love 42위 홍명수 바다의 왕자 41위 캔 Forever love 42위 비주 I swear my love 39위 최지영 Dear Rhapsody 38위 이브 러버 37위 박지영 거꾸로 들어간 세상 36위 지니 뭐야 35위 XT 국민교육 현장 34위 키티마 워너비 러브 33위 SG 누구야 31위 클레오 무슨 31위 윤상 Back to the real life 사랑에 대한 달콤한 속삭임 MST가 부릅니다 Love Whisper 모든 걸 바쳤어 나를 대신한 네
미스터 떠나는 너를 보면 눈물 흘렸지. Tell me why 내 모든 걸 바쳤어. 힘 있는 무대 잘 봤습니다. 예, 역시 3집 가수라서 그런지 왠지 이렇게 성숙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남성다운 매력이 풍긴다고나 할까? 눈빛이 이렇게 강렬한 게 뭔가 틀리긴 틀려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남성다움 하면 또 저도 한 남성 하거든요. 아, 됐어요. 예. 물론 강현씨도 터프하고 씩씩하고 남자답죠. 하지만 이분들은 정말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카리스마로 똘똘 뭉친 분. 누구지 궁금하시죠? 네.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 누굴까요? 아, 누구냐고요? 네. 아, 근데요, 이번엔 좀 아쉬운 무대가 될 것 같아요. 저희들에게 강렬한 카리스마를 안겨줬던 이브가요. 예? 3집 활동을 접고 잠시 휴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 근데 휴식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예. 방송만 활동 안 하는 거고요. 아. 콘서트도 하실 거고요. 일본에 진출해서 아주 바쁘게 생활을 하실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정말 다행이고요. 그럼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 이브를 기다리면서요. 예? 이브의 무대 보겠습니다. 네. 피리릭 스페셜 이브입니다. 그대로 나와 같지 않은가요? 세상 무엇 달라도
예, 3집 앨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올 곡은요, 클래시컬한 메이저 발라드고요. 현란한 댄스가 가미된 빠른 곡들도 있습니다. 처음처럼 다시 환하게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요. 푸른 하늘 있는 가을에 여러분들 뵐게요. 기본이 바로 선 세상을 꿈꾸는 아이들 엑스틴입니다. 국민교육헌장. 여기 한국 우리의 역사가 담긴 책한권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권리란 건 절대였던 너무나 불투명했던 선발이 떠나는 모습 하지도 못하게 오로지 합법의 약중에 들게 따라만 가는 나라만 하는 우리 눈에 매난 현실에 언제나 너의 눈이 끌렸다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두렵지는 않아 너와 같이 하나 배고픈 사람 다 같이 put your hands up. MC입니다. 네, 광시효진 씨. 네. 여기 우리 마산에서 제일 네. 유명한 음식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아구찜. 어, 맞죠? 예, 예, 예. 바로 아구찜인데요. 네? 효진 씨, 광효 씨는 마산에서 아구찜 드셨어요? 아, 저는 아구찜 못 먹었어요. 아침부터 와서 준비하느라 못 먹었는데 네. 이제 끝나고 먹을까 하는데 우리 같이 가서 드실래요? 어, 정말요? 네. 저희는? 광효 씨가 사주면 당연히 가야죠. 네. 예, 광효 씨가 사주신다니까 저희 음악 캠프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모두 모두 데리고 가요. 예, 다 같이 가면 좋겠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계산하고 우리 감독님이 돈은 내는 거예요. 아, 예? 뭐야, 광현 씨. 아, 예. 괜한 소리 하지 말고 진행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 다음 순서 빨리 소개하라고요? 다음 순서가 누구야? 네, 누구야? 광현 씨가 말하는 바로 그분 SG입니다. 누구세요? 누구야?
그럼 왜 귀염둥이? 핑! 핑! 황!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난 어때? 백점이상의 고객 30위! 민머리 소년이 부르는 철렬한 길이요. 이동건 그게 언제나도 29위! 가슴 따뜻한 사랑이 두 배! 엘지원의 사랑 플러스 28위! 아, 엄마야! 아이고, 빠마보이 같으니! 신승훈 27위! 와! 폭발할 듯한 목소리! 소천의 티어스 26위! 정의 이름으로 배신한 날 역사자겠다! 무서워, 베이비 복스의 배신 25위! 버리스카 말투가 매력적이야! 이현우의 요즘 날은 23위! 아, 나 충동된 것 같아! 정신 차려! 아, 조장룡에 충동된 사람 23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름다운 시간의 허물! 그대니까요! 김현철 25위! 달아! 태양을 만나면? 21위가 되죠. 문차일교. 태양 가득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떠난 사랑, 돌아선 마음, 버린 사랑. 이런 걸 배신이라 하나요? 데이비보스. 배신. 마지막 시간이라 그런지요. 네. 여러분들의 열기도 대단한 것 같고 시간도 훨씬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음악 캠프 1부 이렇게 빨리 갔잖아요. 네. 2부에는 더 화끈하고 예. 더 확실한 무대가
더 시간을 빨리 가게 만들 겁니다. 네, 예. 1부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은요, 네. 아주 오랜만에 뵙는 분인데요. 촉촉한 감성의 소유자 김현철 씨가 아름다운 띠곡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함께 노래해 주실 여자분은요, 네. 그룹 낯선 그룹의 낯선 사람들의 멤버였던 차은수 씨라고 하던데요. 네, 예. 그래요. 김현철 씨의 반가운 무대 그대니까요 네. 들으시면서 저희 1부 마감하고요. 네. 잠시 후 화려한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갈게요. 여러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 만나요. 생방송 음악캠프 여름방학 특집 마산에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벌써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아까 제가 1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부는요 1부보다 더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예. 순간순간 한순간 놓치지 마시고요. 눈을 크게 뜨고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네. 벌써 8월 첫째 주라는 거 알고 계세요? 예. 벌써요. 네.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요 네. 저희 학생들은 지금 여름방학이거든요. 근데 벌써 반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구나. 근데 광현 씨는 네. 이맘때쯤 참 바빴을 것 같아요. 막 숙제하랴, 네. 숙제 친구한테 해달라 그러랴, 사람한테 혼나랴, 또 놀러다니랴, 바빠졌죠? 아유 맞아요. 광현 씨 얼마나 단련이 되는지 요즘 글씨 쓰는 거 보면
제일 빨라요, 제일 빨라요. 글씨 빨리 쓰는 거랑 그런 건 뭔 상관 있어요? 공부를. 아, 알았어. 어쨌든 뭐 친구 걸 베끼든 예. 내가 하든 누굴 시키든 방학 숙제는 다 해냈어요, 나는. 근데 방학 숙제 중에 제일 하기 싫은 게 바로 일기입니다. 예. 네. 오늘 같은 경우 뭐 8월 5일 일어났다, 밥 예. 먹었다, 놀았다, 이제 잔다. 어? 정말 쓸 거리 없잖아요, 일기. 아, 근데 쓰기 싫긴 쓰기 싫은데 네. 그래도 오늘만큼은 여러분들 고민 안 하실 것 같아요. 왜? 음악캠프가 지금 여러분께 추억을 만들어 드리고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학 숙제 얘기하고 예. 있는 동안에 네. 막 밑에서 짜증을 냅니다. 어, 왜 나 빨리 소개 안 시켜줘? 이러고. 어, 그럼 빨리 네. 소개시켜드려야죠. 두 번째 1위 후보분을 소개합니다. 누구죠? 박진감 넘치는 파워댄스! 이정현입니다. 노! 지금까지 정다빈이었습니다.
도전하는 젊음은 아름답다. 그들의 아이디는 뿌자, 클리핑, 한영문. 뒤돌아가고
버리 너내 인정했던 거니 너의 모습이 아니잖아 너의 모습이 아니잖아 1, 2, 3, 4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네, 수영 씨, 유지 씨. 네. 제가 요즘에 주위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가요. 네. 음악 캠프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이런 얘기 듣거든요. 아, 그럼요. 똑같은 가수, 똑같은 노래라도 음악 네? 캠프에서만은 다르죠? 그렇습니다. 예, 또 어떤 분들은 네. 음악 캠프만의 표, 음악 캠프 표 무대라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번 무대도요. 음악 캠프만의 음악 캠프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무대죠? 네, 한층 더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스페이스 A. 예. 이분들이 지금까지 선보인 적 없는 모습을 예. 무대 음악 캠프 버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섹시한 테크노 춤의 열풍 스페이스 A입니다. 배신의 계절!
그들의 신화 창조는 끝나지 않았다. 초강력 파워 신화입니다. All Your Dream. 우리네 매직 카페라인 이번 주 10위 거침없는 제2의 두 번째 도전 타임아웃 이번 주 9위 친구의 친구로 살아간다면 한 번쯤은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죠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8위 우리가 왔다는 것이 가득합니다 맥주 땅콩 그리고 쿨 맥주와 땅콩 7위 비모면 비모 노래면 노래 몸매면 몸매 김현정 너 정말 6위 우리 옆에는 3명의 남자 DJ DMC Run to you 5위 회사의 여왕 백제이브입니다 제스타스타 이번주 4위 준희의 신화는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여름 발라드 열풍을 주도했던 그녀 이제 댄스에 도전합니다 제인 타임아웃 눌러가는 오해와 변명
라틴풍의 화려한 무대, 그의 대담한 속성시에 주목하세요. 홍경민입니다. 흔들린 우정. 깜찍해 보이는 그녀 김현정입니다. 너 정말 같이 빌어
강희씨, 네. 오늘이 여름방학 특집 음악 특집 그 마지막 시간이라고 알고 계세요? 그러네요. 가수분들 무대 보느라 깜빡 잊었어요. 네. 네, 저희가 대전을 시작으로 요 네. 광주, 부산, 전주역이 마산까지 네. 정말 즐거운 만남들을 가졌는데요. 평생 기억으로 간직할 겁니다. 예, 예. 여러분께도 그런 기분 좋은 추억이 간직되길 바랍니다. 예, 부산에서 봤던 그 파란 파도, 그리고 광주의 열기, 그리고 전주의 비빔밥. 아, 전 정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름방학 특집 그 마지막 마산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열기가 무르익어서 예. 막 후끈후끈해요. 더워요. 저도요. 예. 예, 이번에는요. 음악캠프의 진정한 킹카가 되기 위한 힙합 네? 4인방입니다. 원타임! 캐치랩 칭칭! 신경 쓰지 말고 그게 소리쳐대 어때 맞대 너 살아가며 즐겨주길 바래 그게 뭔진 찾네 이제 좀 이래라 저래라 듣기 싫어 너네 잘해라 너때 아무도 신경 쓰지 마 놀아라 서서히 눈을 감아 음악을 천천히 느껴봐봐 힙합아 대진아 칭칭 나네 지금 네가 나 사이사이 대진아 칭칭 나네 귀신도 싶으면 추고 노래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차이고 빼지나 칭칭 머리가 핑핑 돌도록 신이가 나 흔들어봐 핑핑 조금만 쉬었다 같이 불러줘봐 너는 기대간다 칭칭 왜 우냐 저같이 세 난 놀아볼래 모두 어울려 우리의 음악과 힙합을 같이 즐겨 음악을 느껴 복잡했던 머릿속을 자꾸 변해져만 갔네 요 빼지나 칭칭 난네 Hey, yo, my son, y'all ready? Y'all ready? Yo! 라틴의 강렬함에 살사의 화려함을 더합니다. 댄스 디바 백지영입니다. 댄스 살사.
온에어 집계를 마감합니다. 네, 첫 번째 사전 리서치 점수입니다. 두 번째 ARS 집계 점수입니다. 세 번째 천리안 집계 점수입니다. 자, 마지막 거리 투표 점수입니다. 자, 이제 최종 결과입니다. 8월 첫째 주 생방송 음악캠 1위 원타임. 누가 받을래요? 이거 킹컵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일로 오세요.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좀 해요. 팬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뒤에 힘써주신 모든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끝날까지 해주시네요. 예,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예. 백경 씨도 한마디. 예, 지금 막 나오는 눈물을 억지로 지금 막 삼키고 있는데요.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는 원타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해요. 네. 앵콜송 준비해 주시고요. 1위 하신 거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앵콜곡 준비해 주세요. 네, 5대 도시를 돌며 여름방학 특집으로 준비한 음악캠프 이제 마지막 네. 정거장인 마산 2시간 끝마쳐야 할 시간이네요. 네. 예, 5주 동안 만났던 여러분의 환한 웃음 네. 예, 초중에 간직하겠고요. 그리고 그 웃음으로 더욱더 네. 멋진 음악캠프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특종이 하나 있습니다. 네. 1시간이었던 음악캠프가요.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성원으로 네. 특집이 끝난 다음 주에도요. 4시 10분부터 100분 동안 함께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이요? 100분이요? 네. 아, 100분이요? 네, 더 많은 가수분들과 화려한 무대로 여러분 다시 만나니까요. 네. 기대해주세요. 네, 그럼 8월 첫째 주 1위를 차지한 원타임의 쾌진아 칭칭으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 서울에서 봬요. 가르치려 왔지 다시 저기 모습들을 뒤에 두고